그냥 1번 해보자. 아, 뭐야? 아, 함정 화면에 손목을 누르는 거야? 아, 진짜? 아, 그런 거야? 아이, 미친. 알았어. 무조건 게임 카드가 오케이. 나오는구나. 밑장 뺐구나, 철수가. 이걸 보는 건 상관이 없어. 손모가지 날아가 본게 대충 찍어. 그럼 게임 나와. 마약 나와. 여기서 손목. 어, 뭐야, 없는데? 아, 정답을 일단 맞춰야 돼? 아, 알았어. 아, 이거 진짜 빡치게 하네. 빡치게 해. 2, 5, 2, 1, 4, 5, 4, 4다. 게임 카드가 나오면 맞춘 거야, 그치? 여기 다 여기야, 이 철수야! 이런 싸가지 없는. 여기다가 숨겨? 이런 싸가지가 없는. 어린 놈이 시키가 말이야. 오, 진짜 미쳤나, 진짜, 어른한테. 어딨어? 쇼핑백. 이런 미친 X가? 막장인 것 같다, 이제. 세베. 학원을 많이 다니는구나. 힘드니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시간이 없다. 또 찾아봐야 되나? 아, 똑같은 거 봐. 똑같은 거잖아. 뭐 없고요. 나가고. 여기도 이제 뭐 됐잖아. 어? 뭐 하고 있니? 아연아, 말을 들어야 돼. 아니, 어린 놈의 슈키가 이거 당돌하게 눈가리를 똑 부러지게 뜨고 있는 어린 놈의 슈키가. 이런 망했다. 세이브가 필요해. 정말 왜 화를 내는 거야? 안 돼. 가젯 안돼 나부랭이라고 말하지 마. 아, 요정 쇼핑백 어디 있어? 안돼 비밀이라도 있어? 안돼. 어렵네. 은발찌를 손에 넣었습니다. 아, 정확히 해줄게. 알았어. 찬혁이한테 사과 안 해. 어? 이걸로 기분이 괜찮아지네. 어, 찬혁이를 좋아하는구나. 이걸 몰랐구만. 찬영이가 왜 바보야? 그렇지. 그렇지. 찬영이를 좋아하는구만. 지켜주고 싶구나. 지켜주고 싶어. 아까는 찐다. 걔 띨띨이 갔더니 이제는 갑자기 누나인 척해. 우리가 돌려줘도 뭐야. 왜 돌려주지 못해? 둘이 무슨 일 있어? 이걸 하면은 아저씨가 알바 아니잖아. 이럴 것 같고, 이거 하면은 물어보지. 어, 그렇지. 슬퍼할 거야. 이거 했던 거또 물어보면 안 되나? 쇼핑백 어디 있어? 안 돼. 아까 비밀이라도 있어. 이거 했다. 비밀이라도 있어? 어? 안 돼. 찬혁이한테 사과 안 해! 뭐, 똑같이, 너 똑같이 가네? 찬혁이 먼저 사과하는 게 어때? 그렇지! 울려야 돼. 둘이 무슨 일 있어? 비밀이라도 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찬혁이한테 사과 안 해! 울려도 안 되는 거야? 아, 한쪽으로 몰리게 하면 안 되는구나. 찬영이가 왜 바보야? 바보 같은 애구나. 안 돼! 왜 말 안 해주는 거야? 찬영이 개 좋아하네. 먼저 사과하는 게 어때? 왜 돌려주지 못하는데? 네, 좀 올려놓자 여기서. 좀 올려놓고
왜 화를 내는 거야? 똑같이 그 나한테 주면 돼. 왜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먼저 사과하는 게 어때? 왜 돌려주지 못하는데? 쇼핑백은 어디 있어? 비빌이라도 있어? 뭐야, 왜 없어? 바보한테 지켜주고 싶구나. 그래. 우리 무슨 일 있어? 울려야 되나? 요정 루트가 어디였지? 비밀이라도 있어? 왜 화를 내는 거야? 아까 했다가 그까지 했다가 나부랭이라고 말하지 마. 아, 망했다. 사과하네. 먼저 사과하는 게 어때? 왜 돌려주지 못하는데? 사장님한테 사과하네. 먼저 사과하는 게 어때? 왜 돌려주지 못하는데? 왜 화를 내는 거야? 그까지 요정 사장님이 순수하기 때문이야? 왜 돌려주지 못하는데? 요정과 관계가 있어? 그게 요정이라고 믿고 있어? 초콜릿 상자가? 미친놈들이냐? 왜 말 안 해주는 거야? 우리 사과하는 게 아, 개빡세다 이거. 아, 알았어, 이제 빨리 할 수 있어. 빨리 할 수 있어. 아, 이제 빨리 할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걸로 좀 올려줍니다. 이걸로 좀 올려줘요. 3단 콤보 딱 들어가주고, 왜 화를 내는 거에서 이제 요정을 열어주면 돼요. 여기서 요정을 열어주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요정을 열어주고요. 쇼핑백 어디 있어? 이렇게 하다가 좀 올라가 주다가 아까 어떻게 그까지 거 나한테 주면데. 요정이 어떻게 열렸지 아까? 바보를 먼저 해야 되나? 비밀이라도 있어? 사내가 왜 바보야? 바보 같은 애구나. 지켜주고 싶구나도 한번 하자. 이거 하고 왜 바보야 하고 지켜주고 싶구나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요정 루트를 탑니다. 요정 루트를 타고 순수하기 때문이야. 왜 돌려주지 못하는데? 요정과 관계가 있어? 이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얘가 왜 바보야? 바보 같은 애구나. 비밀이라도 있어? 차장한테 요정을 준 거야? 그렇지. 요정을 줬다는 게 뭔 개소리야. 요정이 초콜릿이냐?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 만나. 야. 그래, 봤지. 그래. 호주로 출장 가서, 그래서. 근데 일이 바빠서 못 왔는데, 그게 왜 초콜릿만 보냈는데, 엄마가 오면 보여주려고? 아니, 지네 가게에서 초콜릿 개 많이 파는데 왜 내 걸 훔치냐고. 이게 무슨. 나도 니네 가게에서 초콜릿 사왔는데, 방금.
tonight. 어, 노래 까먹었다, 야. 그래? 안 돼! 만들어도 이딴 걸 만들었어요. 트리 모양 초콜릿. 오징어의 요정이 눈사람이 녹기 전에 오징어의 요정이 먼저 녹을 것 같은데? 초콜릿도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녹아. 멍청한 놈들아! 아연이 개착하다. 아연이가 착해. 울지마, 질질 짜지마. 그래, 그래, 그대로야. 그 사람들은 왜 그대로일까? 주고받지 않아서? 그들의 차이. 주고받는 사람의 진심. 이거 한 개밖에 없는데? 받는 남이나 쪽이 진심이 아니었죠. 주는 사람이 진심이 아니었고요. 서로 진심이어야지 오징어에서 풀리는구만. 안돼, 이런 쓸데없는 일 할 시간이 없어. 학생 주임 선생님의 빠따가 있다고. 안돼, 피멍이 들기 전에 돌아가야 해. 안돼, 이런 꼬마아이한테 집착할 시간 없다고. 학주의 당구 큐테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안돼 안돼, 내 허벅지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돌아가야 돼. 허벅지가 울고 있다고. 허벅지도 생명이 있어. 허벅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다리가 축축하게 젖어온다. 아니 왜 일러스트가 갑자기 무너져 이렇게. 어, 애들 이렇게 애들 컷 나올 때는 일러스트가 좋은데 이렇게 전체 풀샷 나오면은 풀샷 나올 때 작붕대. 어, 작붕대 진짜. 외주야. 얘들아, 도둑놈들아, 그만하고 빨리 물건 내놔. 도둑질한 물건. 그러면 다시 만들자 눈사람. 같이 만들자. 약속이야. 안돼, 뺏어야 돼. 안돼, 뺏어야 돼. 뺏어야 된다고. 냉장고 열어! 냉장고 열어! 뭐 그냥 들어가야 돼? 집에? 그냥 가야 되냐? 아니요. 뭐야? 아 근데 왜 아니오를 왜 고를 수 있게 한 거지? 뭐가 남았나? 설마 이
아, 초콜릿 샀는데 그거 하나로 뭐 어떻게 하자고. 그거 하나로 안 돼. 갖고는 가는데, 어, 집에 가자, 그냥. 이게 스토리인가봐. 어? 오. 뭐야, 안에 있던 초콜릿을 잃어버려서 말 못했다고? 그걸 또 어디다 잃어버려? 응, 도둑은 복 받지 못한다. 도둑은 저주를 받지. 아, 갑자기 오징어를 보니까 적응이 안 된다. 어, 그 새도 못 받고 있네, 아직도? 어, 좀 사람으로 돌아와 있지. 야, 이거도 먹어. 어, 민주야, 너라도 돌아와줘. 한 명이라도 돌아와줬으면 좋겠다. 민주야! 민주찡! 마사카! 안돼! 저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여자. 당신의 특이한 점을 보고 이끌려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왔죠. 저주를 부른 방법은 진심이 담긴 초콜릿을 주고받는다였답니다. 문제는 여자가 주는 쪽이어야 하지만 뭐 그런 건 상관없죠. 이루어 드릴 거예요. 두 가지 선택지는 두 개. 이유는 아시죠? 야, 이거 세이브하고 두 개 다 보자. 야, 세이브하고 두 개 다 보자. 어. 세이브 두 개 다 봐. 야, 일단 위에 거, 어, 위에 거, 어. 성적 고민. 콩콩콩콩. 성규야, 한성규. 어? 두 가지 멀티 엔딩이네. 오, 이게 진짜 이게 현실적인 해피엔딩이다, 그치? 어. 애들도 다시 다 사람으로 돌아오고, 그치? 옆에 아연이도 같이 있어. 어. 어, 축하해. 그게 정말 해피엔딩일까? 1등의 환상 속 행복. 이게 왜 환상 속 행복이야? 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엔딩. 성적 고민. 드디어 저주가 바로 풀리겠죠? 아니, 미나야! 아, 민주. 야, 민주야, 근데 몸이 왜 이렇게 크냐, 계속? 어, 론다 로우즈냐? 어깨 강대야, 야. 아니, 몸이. 떡대가, 야, 나보다 더 형인데? 거의?
거의 어깨 형님들하고 나란히 쓸 정도의 숄더킹인데. 아 진짜 그건가? 진짜 그 설마 그 어차피 군대 가서 해야죠. 이런 엔딩이구만. 뭐야? 이게 진 엔딩이야? 성적 엔딩이 진 엔딩이야? 와, 성적 엔딩은 엔딩 스크롤도 안 나오는데. 너무하네. 여러분들은 1번 고르셔야 돼요. 아, 어쨌든, 클리어 했네요. 솔직히 말해서, 약간 노잼이, 약간 다른 애들의 원래 얼굴도 보여줬어야지 좀 좋았는데, 그치? 노잼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그나마 약간 거지같은 개그들 있으면서 그나마 중간중간에 터진게 몇개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나마 민주 얼굴이라도 보여줘서 다행이네요. 그렇게 해서 클리어 했습니다. 이거 좀 오늘 다음에 이어서 클리어 하려 그랬는데 그러면 또 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오늘 진짜 달렸습니다. 한 번에 달렸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유튜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중간에 맞춰요. 쉬는 시간마다 돌아다니는 거 개지루했어 진짜. 약간 좀 낮에 끝나게 했으면 좋았는데 저녁까지 가가지고 지금 2시 22분이네 거의 이거는 거의 지금 시간이 거의 2시 22분에 맞출 각이거든요. 주작 아닙니다 유튜버 여러분들. 지금 옆에 채팅창이 주작이 아님을 알리고 있죠. 약간 소름 돋는. 아 설마 Thank you for playing. 설마 아 타이밍 오졌구요. 미쳤어요. 야 이거는 타이밍 미쳤고요. 이거는 절대 뭐 설계를 할 수 없다는 거. 주작을 할라 그래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거는. 총 플레이 시간 3시간 16분 걸렸습니다. 총 플레이 시간 3시간 16분이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알콩님 22개 고마워요. 왁비님 2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알콩님. 오졌고요. 회상하기는 뭐야?
무슨 장면이더라? 아 이런 거 아직 못 연 거 없네. 다 열었네. 무슨 엔딩이었지? 아 4번하고 6번하고 노멀 엔딩은 뭐야? 어? 야 여기에 노멀 엔딩도 있어. 근데 우리가 해피엔딩하고 메리엔딩 같거든? 아 초콜릿 안 사오는 것 같다. 어 초콜릿 안 사오는 엔딩. 아 근데 그거 안 봐. 그냥 너무 뒤로 가야 돼. 너무 뒤로 가야 돼. 그 오징어 속에서 사는 거야. 그냥 저주받고. 그럼 다른 사람 거 보세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마치게 됐네요. 이거 무료 게임이에요. 이거 무료